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30일자 기사입니다. 마지막은 입방으로 빵 터진다는 다이어트 규칙이라는 기사예요. 탄수화물 줄이고 통곡물 식사 마지막에 빵이나 밥 저녁은 일찍 소량으로 초과 공식품도 줄여야. 제가 빵순이 빵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이어트 할 때는 빵을 정말 꺼내야 할까요? 라는 얼마 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30대 여성의 정모 씨는 빵 섭취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 시에는 빵류를 피해야 하지만 빵을 끊을 수 없다면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바로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빵을 식사 마지막에 소량 먹는 것이다. 식사 시 식이섬유와 단백질 위주로 음식을 먼저 먹고 식사가 끝날 때쯤 빵이나 밥 종류를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 탄수화물 먹으면 많이 먹지 않게 되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이때 흰빵이나 흰쌀밥 대신에 통밀빵이나 현미밥, 잡곡밥을 먹으면 더 효과적이다. 시중에 통밀빵, 호밀빵, 기립빵 등 다양한 통곡물빵이 나와 있어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그동안 보고된 연구 논문과 영양학자 조언에 따르면은 건강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것은 물론 그 종류도 바뀌어야 한다. 정제 탄수화물을 대신 영양소가 가득한 통곡물을 이용하면 된다. 통곡물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아 체중 감량에도 유익하다.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암, 제2형 당뇨, 심장병 예방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녁을 일찍 그리고 적게 먹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몸은 아침에 소화 및 대사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나 시간이 갈수록 기능이 떨어진다. 오전에 먹은 음식과 늦은 저녁에 먹은 음식은 동일한 열량이라도 신진대사 작용이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다. 실제로 당뇨병 영양 관리에 관한 학술지에 실린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연구진 논문에 따르면 성인 485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결과 하루 중 대부분의 열량을 가장 많이 일찍 섭취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체중이 더 많이 감소했다. 일찍 먹는 게 좋겠군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가장 건강하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저녁에 안 먹는 게 좋겠네요. 더불어 초가공식품 섭취도 줄여야 한다. 다이어트 시 열량만을 계산하면서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경우도 있으니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초가공식품의 단맛과 수많은 식품 첨가물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식품 첨가물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식료품을 쇼핑할 때는 최소한의 가공된 식품이나 제철 채소, 과일 등을 통곡물 등을 천연식품 위주로 바구니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 코멘트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은 절반은 빵식을 하고 있어요. 빵 속에 다이어트 야채와 계란 등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채소를 넣고 과일들을 넣고 채소가 뭐 머위라든지 이런 것은 체질 개선에 좋고 살이 안 쪄요. 다이어트에 좋아요. 실컷 먹어도 살이 안 찌죠. 머위 같은 거 넣고. 그리고 단백질로 이제 계란도 이렇게 으깨서 이렇게 넣거나 빵 사이에다가. 그래서 빵 속에 다이어트 야채, 계란 등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채소, 과일들을 넣고 그렇게 먹어요. 밥에는 섬유질이 많은 머위 밥에 귀리를 넣어요. 현미, 귀리. 검은콩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밥은 우리는 밥은 보통 일반 한 공기 한 3분의 1에서 절반만 먹어요. 우리 집이 밥량이 작아요. 넣어서 밥을 소량 먹습니다. 체중이 계속 똑같은 상태를 그래서 유지하죠. 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찌지도 않고 더 빠지지도 않고 딱그 체중을 유지해요. 그리고 모든 질병이 없어요. 고혈압이라든지 무슨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이런 당뇨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30일자 기사. 마지막은 입방으로 빵 터진다라는 다이어트 규칙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